안녕하세요. 알통문 이전입니다. 타격할 때 잘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들, 제가 또 훈련법들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뭐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탱탱군이니까 하나 구하셔도 좋고, 해서 어깨 위에 올리시고 그대로 배트로 고정시켜준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스윙. 네, 단점이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좀 들어와야 됩니다. 패드를 고정한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연습. 네, 저 공은 조금 크기가 커가지고 이런 좀 조그만 공 저희 바서핑에서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패드로 고정하시고 그대로 스윙. 걸려있기 때문에 죽으러 갈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스윙. 아, 저번 영상에서 올렸던 거 배트의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배트헤드를 고정하는 연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타석에서는 너무 변화가 많으면 안 돼요. 최대한 일관성 있게 한 가지 폼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트 고정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 연습하시면서, 또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오른손 그립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쳐도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자꾸 팔로스로는 크게 공을 주로 다닐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연습할 수 있어요. 댓글에다가 구매 링크 걸어놓으실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링크 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헤드로 고정하고 여기서 그대로 나오기. 헤드가 떨어지지 않고 배트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고정해놓고 떨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타격에서는 자기만의 폼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워낙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만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연습하시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좀 똑똑하게 자기 몸에 맞는 그런 폼을 찾아야 되는데, 혼자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제대로 배워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배트도 고정하고 준비 자세를 일정하게 만들어 간다면은 피니시까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에버러지가 아무래도 크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준비 자세부터 피니시까지 일관성 있게 자기만의 폼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폼에 자꾸 큰 변화를 주시면은 그만큼 혼란도 많이 오고 더 좋은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일단 치고 나서 상체나 하체나 최대한 고정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손이 이런 식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스타트가 이게 아니라 손은 뒤에 남아있고 여기서 하체가 먼저 스타트, 오른쪽 골반이 자꾸 무릎이랑 같이 스타트가 돼야 돼요. 손이 자꾸 나오지 말고 손은 최대한 그냥 집에 있는 봉 뭐 문 잡고 하셔도 되고, 잡고 그대로 하체만 먼저 이런 식으로 쭉 하체가 스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메디슨 모아가지고 운동하는 겁니다. 공으로 던지는 훈련들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훈련법으로 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면이, 오른쪽 골반, 오른쪽 무릎이 먼저 스타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안쪽으로 기울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퉁. 오른 면이 골반과 팔꿈치와 무릎이 그대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퉁. 타격에 대한 팁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각자 개개인마다 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들 적용해보시면서 맞는 거는 가져가시고 아닌 거는 또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가져가시면서 더 좋은 타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개인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훈련법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적용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